안녕하세요. 오늘은 노강무침을 또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노각이 무쳐야 되는데 지금 노각을 제가 큰거 하나 사가지고 반은 이렇게 절여서 물 짜놓고요. 반은 지금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야 돼요. 두꺼워서.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실을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을 이렇게 딱뺀 다음에 이렇게 속에 있는 건다 긁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을 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 소금을 여기에다가 이게 너무 짜면은 맛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뿌리고 또 이렇게 뒤적여서 소금을 이렇게 묻혔으면 그냥 이게 물 엄청 수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위에다 뿌려서 한 20분 정도 놔두면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놔두면 얘가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만지면 지금은 뻣뻣한데 만지면 보들보들해질 때까지 절여서 이제 20분 있다가 한번 짜가지고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미리 여기다가 넣고서 이렇게 짜는 거 아시죠? 여기다 넣고 꼭 비틀어서 물기 안 나올 정도로 짜시면 돼요. 이게 손심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짜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물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이 정도로 짜야 돼요. 이렇게 짜서 준비해 놓고요. 이제 무치는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추장이 한 큰술. 네. 단지에 가서 떠갖고니까 요거 할 만큼만 이렇게 떠다가 그때그때 써요. 이렇게 해서 요 고추장을 넣고요. 제가 이거를 요 수저를 여기다 좀 훑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늘이요. 마늘 한 큰술. 이게 오이, 200g 나가는 거를 반 쓰고, 반은 아까 절여놓은 거, 그걸 좀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g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무칠 거예요. 이게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설탕은 한 큰술 넣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맛은 엄청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냥 조물조물해서 맛보시고 이제 간만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도 식초 안 넣습니다. 네. 이제 양념을 이렇게 넣은 대로 조물조물 하시고 간을 보시면 돼요. 이 물을 너무 짜도 맛이 없어요. 이 오이물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익게 해야지, 막그 오이물을 없게 하려고 이거를 막 식초 넣고 무슨 뭐 설탕 넣고 재는 것보다 오이를 그냥 소금만 넣고 요거를 해야지 요 국물도 자체도 맛있고 시원하고 오이 먹는 거가 있지. 여기에 너무 소금 넣고 식초 넣고 막 설탕 넣고 해서 이걸 비틀어 짜면 이게 너무 꼬들꼬들해서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금이로만 절여서 이렇게 꼭 짜가지고 해도 이게 지금 국물이 나오는데 이 국물조차 국물하고 요거 곁들여서 먹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식초가 많이 들어가면 여기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식초는 조금 건강 생각해서 요런 데는 치고 싶으면 조금만 쳐야지 많이 치면 식초가 들어가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구수한 게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설탕을 많이 안 먹으려고 하려면 식초 음식을 많이 하시면 설탕이 안 넣을 때보다 이게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묻혀졌으면 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잡숴보시고, 아, 이게 좀 나는 삼삼해야 좋아. 그러면 하고, 나는 좀 간간해야 좋아. 하면 여기서 맞추세요. 지금 저는 딱 맞아요. 예. 그럼요, 조금 여기는 홍고추도 이렇게 다져놓은 거고, 너무 자극적 있게 청양고추 그런 거 많이 안 먹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넣고 파란 고추도 조금 넣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팁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그냥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잡수실 때한뭐한뭐몇개 한다 그러면 잡수실 때 여기다 챙기는 거 통깨는 그때 묻혀서 드셔야 돼요. 근데 저는 요거 조금이니까 금방 먹으려니까 이게 또 참기름이 들어가야 맛이 확 살아요. 이렇게 통깨도 좀 조금 넣으시고, 뭐예요? 통깨도 이렇게 거핀 해서 하니까 얼마나 하얀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저희가 여기다 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묻힐 때는 이게 국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벌써 이 정도 생겼잖아요. 이렇게 촉촉해야지 너무 막 비틀어지게 작은 데다가 거기다 또 설탕 넣고 막 식초 넣고 해서 이게 국물이 그러지 않게 다 빠진 데다가 또 그렇게 비틀어지니까 이게 퍽퍽해서 야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엄마들이 좀 조정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깨도 조금 뿌리시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다 됐습니다.